과거 일제강점기 때 종로 우미관 일대를 장악하면서 조선 최고의 주목으로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 바로 김두한이다. 원펀치의 입봉이라고 불리우던 그는 종로통을 장악하면서 최고의 오야붕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김두한의 육성증언을 직접 들어보겠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구마적이 되는 사람이 있었고 신마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게 이제 원. 네, 이제 그것이 이제 가다 오야붕들이죠. 예, 예, 오케이. 어,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나와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마적이라는 게 있고 신마적이 있단 말이야. 그때 일정 때 마적이라고 하면 아직 도덕문 교수를 알기 때문에 별명이 이제 마적마적 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운이 얼마나 심할 것 같으면 요새 자동차보다 한 두 배 무거운 거야. 옛날 자동차는 무겁거든요. 하고가 다. 그거를 빵꾸가 나면 왼손으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담배 피고서 빵꾸 떼고 턱 놔요. 이제 자수를 깨고, 자수를 깨고 이제 동전을 구부리고 그래요. 아, 그 사람 손톱, 그렇죠. 손구라 그러고. 그렇죠. 네. 동전을 이렇게 구부렸다, 구부렸다가 피고 그러는데, 장사입니다. 육척인데. 그 사람한테 떡 붙잡히면, 떡 붙잡아가지고 다른 매달려서 바른 사람을 치죠. 막 그냥 치면요. 아예 스매가지고 탁 놔주는 거예요. 붙들리면 죽거든. 그 싸움이 되는 게 붙들리지 않을 소리가 없거든. 열 번을 때려도 한 번은 붙잡히는 거니까. 뭐 유도하는 사람이 되시는 건 워낙 장사니까, 선천적으로. 이래서, 이제, 지가 성장해서, 이제, 신진으로 이렇게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잘하는 거니까, 이제, 이 양반에서 이 구마적, 신마적을 잡아야겠다. 내가, 이거 저걸 때려놓지 않으면, 내가 이 종로에, 저기, 건달사회, 소위 약고사회, 흑역사회에서 오야붕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대중 앞에서 때릴 수가 없고, 선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천양은 지금 종로. 때릴 자신은 있었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벌써, 18살 딱 되니까 벌써, 그때는 뭐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 나이는 많았어요? 저보다 그냥 한 7년 후이죠. 네, 25, 26 됐죠. 네. 나는 그때 장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극장 뒤터가 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구마적이 고신데, 고형님 잠깐 봅시다. 왜 그래? 이놈아. 그 다음에, 요거 넣긴 뭐, 뭘 나 니가 날 보고 뭐 어쩌고. 아, 좀 보십시오. 여기서 괜히 극장 앞에서 형님이 나한테 맞으시면 곤란하니까, 뭐 잠깐 뭐 좀 들어가게 해보자고 하셨는데 뭐 그러실 거 없지 않습니까? 뭐야, 얘기할 게. 그래서 여기서 괜히 그렇게 하면 피차 곤란하니 갑시다. 그 내 눈동자가 다르니까 아무래도 우여먹거든. 그 조선극장 뒤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이제 10시쯤 파해가지고, 그땐 극장을 10시에 파했으니까. 들어갔어요. 내가 형한테 충고를 하는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쉬고 훌륭한 사람을 때려야지. 그건 아침밥도 못 먹는 아이들 극장에서 거적대기 가는 걸 100kg 아침에 탁탁 때리고 일어나라고 갈비뼈가 휘우라는데 말이야. 그 선배에서 후배한테 털는 말이 되지 않지 않소? 사람을 꽝꽝 치니. 네가 나는 무슨 충고해 그러고서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 선배가 후배를 사랑하지 못하면 후배도 선배를 갖다가 사랑할 수 없단 말이야. 존경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 내가 좀 때려야겠다. 그 덤벼드는 거예요. 야, 이 자식 빨아가지고 덤벼들어요. 그 내가 한 서너 발짝 물러섰거든요. 이제부터 난 당신을 때린다 그랬거든. 휙 뜨면서 휙 뜨면서 그냥 안면상 그냥 두 배로 그냥 내질러버렸단 말이야. 그럼 저 사람이 그때 한 30관이죠. 내가 25관이니까 55관이 부딪히는 푹 꺾고 열릴 거 아니에요. 그 일어나는 거 그냥 들어가는 도시장 소닥주특이 그냥 정면 그냥 이 눈하고 코에 준게 그 급사였거든. 그냥 대기가 푹 꺾고 열리는군요. 그 문 탁탁 끊어 나와버렸어요. 그럼 단 두 방 아직 뻗어버렸거든. 그래 그 소문이 신마작한테 들어간 거예요. 신마작은 조금 젊어요. 온 24인데. 그래서 형님 조금 봅시다. 그래서 그 엔젤이라고는 카페에 있는데 두한이 너 나한테 그럴 거 없지 않냐 말이야. 내가 그 사람은 좀 대학 중퇴라서 좀 인텔이에요. 다 봅시다. 형은 약한 사람을 때리지 마라 말이야. 불쌍한 동생을 왜 그러냐. 싸움이라고는 자기보다 신 사람을 해야지 말이야. 정을 하지 않는 사람을 때리냐 말이야. 이렇게 해서 둘은 멀리 쳤어요. 그리고 이제 종로통은 예를 들어서 저거 손하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촌한 사람이 많아요. 구름하고 기러기다 그냥 날라다가서 받는 제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미. 별미 사스라는 사람인데. 이거는 구름하고 기러기가 길지 않습니까? 이거 저쪽에 있으면 그냥 한 6, 7m 그냥 날라다가면서 제띠가 나한테 턱 붙으면 삥 돌면 탁 받으면 그냥 한 손하고 뒤에 떨어져요. 그리고 우미관 앞에서 뭉치라고 하는 별명이 뭉치라고 하는 사람은 술 먹고 이러고 지나가다 전기산대가 굵은 전기산대가 턱 걸린 말이야. 이 술청이 그냥 이 자식 빨아 그러고 뒤로 한 서너 발짝 물러가서 전기산대 뒤로 보면 전기 땀으로 탁 걸린단 말이야. 뭉치는 거. 예. 그러니 그때 이제
밖에 자라는 사람이 좀, 응? 제비, 뭉치. 제비, 뭉치, 이제 고마적, 신마적, 뭐,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중 앞으로 때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 고무기를 끌고 다가 조용한 데서 문 걸고 그냥 답사 젖어버리고 젖어버리고. 그러니까, 종로를 통해 이제 오야공이 된 거야, 지가. 아, 예로들에. 예. 그런데는 이제, 시금은박이라고. 시금은박. 시금은박 있죠, 신당동. 예. 거기 이제 역도 쓰는 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금은 패. 예. 동대문 패. 서대문 패. 지금 도양극장 서대문 패. 예. 사지골 패. 예. 또 한강역 장사 패. 이런 패가 있습니다. 역도 떠나는 철봉 잘하는 놈, 쌈 잘하는 놈, 박치기 잘하는 놈. 그러니까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니? 전국시대. 중국의 삼국시대 있잖아요? 네. 뭐 장사 역도 나오듯이 힘 잘하고. 그런 전국시대예요, 그때가. 어깨 전국시대예요. 어깨 전국시대죠. 저희 요새 지금 깡패의 전국시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그냥 쫓아가서 조지는 거예요, 그냥. 시비를 인정해가지고. 네. 그냥 역도 없고, 그냥 체격이 200 몇십 개씩 다 들고, 갈비 반짝스 먹은 거, 그냥 날라들으면, 그냥 다 치고 비켜서 무슨 뜨면서 배기를 차면서 하니까, 그냥 부닥치면 떨어지고, 부닥치면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오야봉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로 통해 이제 몇십 명에 대한 고봉이 생기고, 벌써 이제 종로 사가에 대하면은 그때 제일극장인데, 제일극장 생기고 당성사가 생기고, 지금 국도극장이 황금자라고 있었어요. 그 일본극장인데, 황금자에 대한 고봉이 생기고, 그걸 점령했죠. 그 일본촌인데, 그리고 지금, 스카라극장이 그 수도, 약초극장이라고, 그것도 극장이에요. 거기 이제 극장을 중심은 깡패조직이신, 그러면 이제 그 약구사 조직을 들어가서 이제 시커머지고, 이래서 이제 전 서울을 이제 딱 나와버리를 해가지고서는 완전히 스무 살 때까지 무적으로 다 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서부터 이제 일본 사람을 이제 완전히 스무 살쯤 이제 됐으니까 경험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치고 때리고 받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남을 이제 어쨌든 치면 열 번 때리면 나도 한 번 맞는데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다음 차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그거 날라야 되거든. 한번 맷집 좀 못해 여러 번 급속하지면 떨어지는 거니까 그냥 절대 다음에 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맷집이 좋아야 되고 나도 맞으면 떨어지니까 맷집이 좋아야 되고 날라야 되거든. 이러면 조건이 세 가지가 지가 겁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스무 살까지 때리고 치고 때리고 치고 나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천 인천 가서 이제 뱃사람들은 이제 깔꼬리 광목이 이제 그 300근짜리 세 개씩 900근씩 들고 부두까지 치는처럼 이제 그 깔꼬리 펴고 이제 싸워서 무적하고 이제 목포 전주 광주 이러고 다니면서 이제 전국을 흡수해가면서 스무 살짜리 이제 전국 완전 오야군이 된 거죠 이제 이 그때 참 오야봉 때 이름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는 그때도 이름은 김광이지만 별명은 이뽕이라고 그랬죠. 이뽕. 응. 미국식으로 원판치. 한 판에 이제 응. 한다.